문화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 문화를 창출하고자 북한에서 10년 이상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순수 탈북 예술인들로 구성된 예술팀입니다. 2003년 7월 30일에 창단되었고 SBS 강호동의 스타킹쇼 아시죠? 또 가영무대, 국내 TV 등 많은 매스컴에 소개된 바 있고 공연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평양 백두예술단을 총책임하고 있는 김영옥 단장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내내 피양에서 왔습니다. 평양시 대성구역 리뭉동에서 태어나서 우리 서대문 평통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태극기가 헐헐 휘날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땅에 2003년 3월 7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로부터 꼭 10년이 흘려서 이제는 저와 같은 탈북자들이 2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. 오늘 이 공연은 저 북녘 땅에 사랑하는 엄마, 아빠, 오빠, 언니를 두고 온 우리 탈북자들이 모여서 우리 회장님 모시고 우리 동포 형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펼치는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, 통일의 노래입니다.